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열심히 달아주신 댓글에 대해서 말씀 한꺼번에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처럼 뭐 벼락치기 하듯이 하는 것처럼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차라리 이렇게 댓글 다는 것보다 이렇게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이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일부 이 주제들은 따로 또 모아서 할 거니까요. 빠진 거 너무 서운해 마시고 가능한 저희가 답변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선화 선생님부터 얘기해 네. 주실까요? 영상 잘 봤습니다. 가해자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라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같이 다녔는데 가해자 측에서 본인들이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이제 좀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학교 폭력을 가해한 그런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인데 마치 자신들이 이제 피해를 이렇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묘히 그렇게 이제 위장을 한다 이제 이런 또 이렇게 속인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증거 재판주의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갈 것까지 생각을 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위협적인 말 또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언사 또 명예훼손적인 그런 어떤 상황 그런 거를 카톡을 받거나 문자메시지 받거나 어떤 직접 말을 듣거나 했을 때 다 하나하나 증거로 남겨놓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들부들 막 화가 나서 막 다 지워버리고 막 같이 소리쳐버리고 같이 욕하고 이제 이러지 마시고 절대 지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모아놓고 나중에 유사시 아주 철저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놔라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냥 제가 해볼까요? 항우울제 약 중에 식욕 촉진하는 약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마 우울증이 있을 때 식욕이 많이 저하돼서 이런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식욕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약은 뭐 레메론, 뭐 미르탁스, 멀타자핀 이런 상품명으로 쓰이는 약입니다. 이게 식욕을 직접적으로 촉진을 시켜주는 약이긴 한데요. 이외에도 다른 약들도 있고 뭐 페록세틴이나 일부 약들은 있지만 실은 우울증에서 식욕이 개선되는 거는 다른 항우울제를 쓰시면서 그 식욕 촉진만을 위해서 이걸 쓰신다 이런 건 아니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듯한 순간도 많겠지만 어떨 때 가장 힘드신지도 궁금하네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가장 뿌듯할 때는 일단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져서 더 이상 병원 안 와도 되고 약도 끊고 정말 더 많은 성취를 이뤄내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장 좀 행복함이나 즐거움을 좀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가장 힘들 때는 뭐 이제 환자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크게 다치게 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가장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힘들 때는 환자분들이 제가 막 약도 계속 바꿔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용량도 올렸다가 또 다른 약을 또 교체했다가 좀 이야기를 했다가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막 빨리 좋아지지 않고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잘 낫지 않을 때가 제일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나르시스트 영상을 보고 아마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노인 부모가 됐든 직장 상사가 됐든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이외의 사람들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자신을 돋보이고 자신이 잘 이렇게 지내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 도구일 뿐이라서 이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느끼거나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모들이나 어떤 상사가 바로 이렇게 좀 설득하고 뭔가 감동을 주고 하면 바뀌냐?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거의 이제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그냥 선을 그어라. 피해라. 부모라서 완전히 담쌓고 살기 어렵다라고 하면 정말 최소한의 도리만 해라.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긋는 게 잘 안 지켜지면 연락을 끊고 아예 그냥 안 보는 것도 당분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분이고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해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자해까지 생각해 볼 정도로 좀 많이 괴로움을 겪으신 것 같고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아마도 부모님들은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려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자세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을 하셔서 자세하게 진료나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약물치료까지는 아니어도 상담을 받는 것 정도는 꼭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병원을 가실 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청소년에게 쉽사리 내리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법적으로 성인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하는 나이를 19세라고 보지만 저희가 이제 심리적으로 그리고 혹은 정신과적으로 청소년의 시기를 20대 초중반까지 뭐 24살, 25살까지도 보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직 그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성격의 발달이 바뀔 수 있고 아직 굳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증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떠한 경계선 인격 장애다 이렇게까지 지금은 붙이는 데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되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면 앞으로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좋아지거나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해외 거주하면서 설트랄린을 먹고 있어요. 장기 복용 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설트랄린이라는 약이 크게 부작용이 두드러지는 약은 아닌데 처음에 드셨을 때 뭐 위장관 문제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죠. 나중에 장기 복용하셨을 때 남자분들 특히 성기능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가끔 이제 전해질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과민성 대장 뭐 증후군처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간혹 가다가 이제 무기력해진 것 같은 감정이 너무 평평해진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의욕이 없는 분한테는 이 설트랄린이 의욕이 생기게 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딱히 이 지금 요거 자체로 있어서 장기 복용의 부작용이 두드러진다라기보다는 진료를 받으시는 게 오히려 장기 복용의 부작용을 방지나 혹은 위험성을 이제 보는데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뵙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반드시 진료를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정말로 상태가 좀 안 좋으시고 심각하시다면 사실은 항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주된 치료제는 항우울제입니다. 이 불면이나 증상들이 계속되신다면 진료를 꼭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공황장애 증세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제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하려면 이제 공황 발작이 2회 이상, 그다음에 예기 불안이 있고 뭐 이제 이러면 공황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데 그 13가지 공황 발작 진단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 이제 해당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이제 자주 종종 있는다든지 하면은 이게 공황장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공황장애만 있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눈물 나고 우울하고 또 어떤 생각도 하기 싫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느낌은 없어요. 우울증이나 다른 어떤 질병이 동반된 걸 수도 있으니까 꼭 가까운 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시기를 좀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긴 질문을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당사자가 아닌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병원에도 종종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려움이 있죠. 이제 개인의 진료의 비밀을 유출하게 되면 의사로서는 법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사실 이제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당사자가 저희랑 했던 이야기나 이런 내용들을 제3자, 특히 이제 부모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된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와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꺼려지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이렇게 따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따님이 직접 담당 주치의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이제 약물 처방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아마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주치의에게 얘기를 하면 화내거나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떤 점이 좀 약을 먹을 때 불편한지 혹은 효과가 없다면 어떤 점에 있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아마 세세하게 물어보고 약물 처방을 좀 바꿔보거나 줄여보거나 늘려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정신과 치료는 대개 환자하고 의사 둘이서 같이 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거나 이럴 것 없이 따님이 직접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휴학을 하면 쉬게 돼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일상생활이 무너져서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도 당사자가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도 본인이 이제 다 감당해야 되는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부모가 정해주거나 결정해주는 것보단 당사자가 좀 정할 수 있게 대화를 좀 많이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살 지금부터 이렇게 좀 안 좋으셔서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서 약 효과가 늦는 건지 그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시고 혹은 약간 빨리 치료를 안 해서 죄책감이 들거나 이러실 수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으시는 게 회복될 가능성도 더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으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약을 먹을 때 좋아져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부족하다면 다른 약을 좀 교체해 본다든지 아니면 용량을 조절해 본다든지 다른 약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좋아지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선생님 요즘 내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좀 더 약이 좀 조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막 화내고 거부하고 이럴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나한테 맞는 약을 잘 찾아야 된다. 나한테 맞는 약이라는 거는 첫 번째 효과가 아주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그걸 먹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효과가 아무리 있어도 부작용이 있으면 못 먹는 거고 부작용이 없지만 효과도 없으면 먹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약을 잘 맞는 약을 나한테 찾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한 편에 다 담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편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더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